그러니까 지역 내로 못 가고 비평 저기 뭐냐 평준화 지역인가? 이거 가야 될까? 기포 쪽으로? 아마 다른 지역 쪽으로. 내가 티오가 남부터 그럼 붙여놔. 개념원리 책은요. 이 책은 니들 그 갖고 다녀야 돼. 하나씩 있어야 돼. 어? 웬만하면 개념서 안 쓰는데 얘는 개념서 쓰잖아. 붙여놔. 그것도 뜯었어. 2차 구정식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봐봐. 2차 부정식의 문제를 2차 부정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저번 시간에 연달아서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거 상정할게요. 풀이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풀이의 기본 내용은 여기에 식이 2차 식이 있어. 기본적인 내용에 한 식이 2차 식이 있고 0보다 크대. 2차 식이 있고 0보다 작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사이 값까지 바깥쪽 값까지. 얘는 바깥쪽 값을 갖는다라고 했지? 얘는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야. 근데 이거는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근데 공식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문제고.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과정은 내가 뭐라고 했어? 공식으로 놓고 푸는 것도 있지만 그래프로 놓고 풀어야 돼. 그래프. 이 그래프를 놓고선 문제를 푸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한? 그래서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자 2차 함수식 2차의 개수가 1일 때 2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 세 가지밖에 안 돼. X축과 만나는 교점에 따라서는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접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요렇게 나와. 어? 오랜만에 방송 찍으면서 이거 칠판 소판하니까 짜증나네. 있어 보이게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없는 거야. 됐어요? 이것만 갖고 잠깐만 얘기를 하면 함수식 fx가 얘까지가 어제 했던 거야? 여기서부터 안 하는 거야? 이제 새로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함수식 fx가 0보다 크다면 그 내가 지금 너의 내용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그 페이지 넘겨 199쪽 봐봐. 199쪽에 그 표 하는 거거든? 그 내 표 다 안 할 거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고 생략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이야? 이 표는 달달 외우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표 외우는 거 아니야. 이 표는 이해야. 이해의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돼.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봐라. 얘, 얘. 그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그래프일 때 이것만 봤을 때의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지? 이해가냐 안가냐?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깥쪽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잖아 당연히.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어떻게?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등호 붙이면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 그치?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X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간다? 등호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어제 했었던 거를 얘기한 거야. 요약해서. 이해 가니? 이해가? 공식으로 놓고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프로 놓고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잘 보세요. fx가 그래프 보고 얘기해. 0보다 크다야 fx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건데
알파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흰돌이지. 그럼 얘를 이 그래프만 놓고 볼 때의 x값의 범위를 얘기하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x는 알파보다는 작고 또는 x는 알파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책에 뭐라고 나왔을 거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 됐어.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봐야 돼.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봐야 돼. 그치? 작은 그래프를.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도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거라고.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는 이거는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해는? 해가 없다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 한번 연습해볼까? 이거 보고 이제 이게 fx가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는? fx가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는? 주영이가 2차 부등식 할 때 막혔었어. 이거 주영이랑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영이만 막히는 게 아니야. 수원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얘기하면은 2차 부등식 파트예요. 애들이 이 에이컨을 놓을 때가 있거든. 그게 헷갈려. 차근차근 들어. 차근차근.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여기 막히는 거는요, 얘 때문에 막혀요. 무조건 공식만 갖다 쳐놔서 수시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야. 2차 부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푸는 거야, 무조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빨라지는 거고, 그냥. 근데 얘로 못 푸는 문제들은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그렸으면 뭐해? 해석해야지. 해석하자고. 해석해. fx가 0보다 크다. 그때 x값의 범위. fx가 0보다 크다면 어떤 그래프를 봐야 돼? 다. 전부 다지.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는? 다. 그렇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는? 모든 실수. 그렇지. 해가 모든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fx가 이번엔 0보다 작대. 그럼 해는? 없다. 그렇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냐? 이해 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는 거야. 바뀌어. 바뀌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바뀌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봐. 에프에스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갖다 붙이면 되죠. 에프에스가 0보다 작거나 같대.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지. 되게 쉬운데요. 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대. 그때 해는 뭐야? x는 0.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프 뭐 봐야 돼? 그래프를 뭐 보는지 봐. fx를 0과 비교한다 그랬잖아. 그거 헷갈린다 그랬잖아. fx는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y의 값이고 y축 봐야 돼? x축 봐야 돼? y축이야. y축은 뭘 결정해? 위아래 결정해? 좌우 결정해? 위아래를 결정하잖아. 근데 왜 거기서 왼쪽 오른쪽이 나요? 용준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fx라는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래프를 보라.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0, x축보다 위쪽에 있어도 되고 0과 가까워도 만나도 돼. 무슨 그래프 봐야 돼? 전체 다 하죠. 이해 안 가냐? 전체 다잖아. 그때 해는 뭐야? 모든 실수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프를 봐. 그래프는 얘인데
0보다 작거나 같대. x축보다 밑에 있어도 되고 x축에 있어도 된대. 그때는 x는 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래프로 놓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표는 언제 외운 건지. 다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해는 뭐예요? 모듈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해는 뭐야? 나왔다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그래프를 보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물론 여기 이제 표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fx가 0과 같을 때 그럼 x는 알파 베타 fx가 0과 같을 때 알파 여기는 없다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여기까지의 내용이 197, 198, 199 쪽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저 표 하나로 그냥 표 하나만 외우면 되네요. 아니 아까 얘기했죠. 표는 외우는 게 아니니까. 2차 부정식 문제 뭘로 푼다고?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자. 봐봐. X축과 만난 거야. 판별식 D가. 판별식 D가. 2차 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크다. 같다. 작다. 그지? 그래야 해가 없잖아. 다시 2차함수 포물 2차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다? 당연히 작대. 그래프 보고 얘기해. 외우는 게 아니잖아. 자, 2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대. 그 2차함수 판별식 D는 0보다 만난대. 같거나 크다지. 크거나 같다지. 크거나 같다지. 맞아 맞아. 그지? 넘겨봅시다. 200페이지 필수예제 13번부터 볼게요. 필수예제 13번 보면은 2차 부동식을 풀으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아주 간단한 문제야. 아주 간단한 문제. 처음에 좀 깨알같이 봐줄게요. 첫 번째 그래프로 놓고 풉시다. 그래프로 놓고 풉시다. 보세요. 자, 그래프로 놓고 풀려면 얘를 뭐라고 잡아? 함수로 잡아야 되지? 얘 함수 fx는 뭐라? 해가 x축과의 접점이 어디야? 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축과의,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얼마야? 마일 2지. 마일하고 2죠. 마일 2죠.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네? 맞아 안 맞아? 그때 x축보다 0은 x축이죠. y는 0.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x값의 범위가 뭐냐고. 그럼 x의 값의 범위는 뭐야?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그래프를 놓고 푸는 거야. 이러한 간단한 문제는 공식으로 놓고 풀 수도 있는데 공식으로 놓고 풀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 해를 구하는 느낌. 방정식으로 놓고 해를 구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해값은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 x는 2가 이렇게 나오지. 2차 부등식 쪽이 작다니까 사이값이야 바깥쪽 값이야? 사이값까지니까 x의 값은 뭐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로 풀어도 되는 거겠지. 이런 간단한 문제는 그래프로 놓고 풀어야 이게 맞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된다. 2번 문제. 2번 문제. x의 제곱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4. 얘는 뭔가요? 넘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크거나 같다.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 얘 근을 구하라고 방정식으로 근을.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해석하자고. 공식으로 이용할 거면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해석하자고. 방정식을 부등식으로 해석하자고. 예, 뭐하냐 지금.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해석하자고. 해를 구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해가 한 거. 이해갔어?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다야. 2차식 쪽이 크거나 같다야. 사이값까지 바깥쪽값까지 바깥쪽값까지. 그렇다는 건 x는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해가 한 거.
이해가? 이해갔어?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면 x절편을 근해공식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얘, 얘를 나타내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해가요? 3번 3번 문제 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 잘 봐. 그래프로 놓고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로 놓고 풀어볼게요. 얘 2차함수로 해석했을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아니지, 나 뭐하는 지금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가 없죠. 인수분해 돼버리면. 자, 인수분해 되죠? 네.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1, 마일. 얘는 뭐 하면 돼? 마3 플러스 2. 맞아, 맞아. 얘네들이 곱하면 3, 얘네들이 곱하면, 미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x의 값은 얼마? x의 절편은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나 제대로 했냐? 어, 맞네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3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한 그래프 x축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얘지. 얘를 나타내는 x값의 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함수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봐, 공식으로 놓고 풀면, 공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2차의 계수가 음수인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나 하나밖에 안 했잖아 지금. 양수일 때밖에 안 했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 돼 그냥. 마이너스 곱해줘.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이제 가냐 안 가냐? 바뀌어야지 부등호 방향. 음수를 곱해주는데. 근데 저게 바뀐 거야. 근데 바뀐 게 아니잖아. 바뀌어야 되겠지. 땡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3,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공식으로 놓고 풀면 해가 3, 해가 마이. 바깥쪽 값 사이가? 바깥쪽 값. 그럼 어떻게 된다?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령 이해 가냐? 이해 갔어? 됐어? 문제가 졸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1파트가 안 되면 2파트 막 무너져버려. 큰일 나. 그 다음 옆에 필수 예제 14번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네. 완전제곱식은 힐끔 봐도 보여야 된다고 그랬었어. 3학년 인수분해 할 때 이거 완전제곱식인 걸 보여야지. 이것도 힐끔 안 보이면 고생합니다. 판별식 기도 때려야 되고요. x절편도 구해야 되고. 얘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 어떻게 돼? x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얘는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얘는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힘들어. 힘들어. 알겠어요? 얘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힘들진 않아. 솔직하게. 봐. x의 해가 얼마야? 또. 또. 2차 방정식 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중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중복된 건. 마이고 마이지. 마이고 마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쪽이니까 사이값 바깥쪽 값. 바깥쪽 값이죠. x는 마이보다 작고 또는 x는 마이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식으로 놓고 푼다면. 근데 뭔가 애매하다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 등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확실해지거든. 무슨 말이냐? 얘 그래프 그리면 x축에 x절편 마이너스 2 여기 어떻게 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맞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2는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힘들지. 이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같다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x값의 범위는 얘잖아.
그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이거를 값지에는 뭐라고 나왔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답을 써주길 바랍니다.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얘랑 두 분 다 써주길 바랍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요? 2번도 보도록 할까요? 2번 64가 작과 나갔대. 16x-x의 제곱. 64를 이항시키는 게 낫겠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시키는 게 낫겠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을 이용시키는 게 낫겠지. 왜? 이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x. 이항시 여기는 그대로 64.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x-8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얘는 그나마 공식으로 해석이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래? 작거나 같다는데. 사이값인데. x는 8보다 크고 8보다 적대? 웃기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x축에 얘 8, 아래로 볼록. 크거나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자,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야? 8. 8이지? 이 해는 뭐야? 8. x는 8. 얘 가냐 안 가니? 만약에 등호가 없어! 만약에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으면 어떡해? 해는? 없다. 없다. 참여라,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그래프 놓고 보세요. 계속 그래프 강조합니다. 밑에 있는 거 봅시다. 필수에게 15번. 왜 자? 왜 자? 내가 목에 핏발을 이렇게 세우고 막 목소리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하는데 왜 자? 추워서요. 볼륨 줄이면 되죠. 강의를 올려놨더니만 정말 웃긴 사람이네. 추워요. 뭐를? 다듬으면 따뜻해서 안 돼. 다듬으면 따뜻해서 안 돼. 감기 걸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들어. 뭐 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 감기 따위 지지 마. 햇빛 얼마나 좋아. 니들은 주말에 햇빛을 보잖아. 난 못 봐. 저희도 못 봐요. 이때 아니면 못 봐. 왜 못 봐? 볼 시간 돼 있어. 보고 있잖아 지금. 어디요? 세상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뭐를? 햇빛. 아니 나는 칠판 봐야 되니까 잘 못 봐. 오늘 햇빛 보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용준이 형님 보고 계십니까? 용준이 형 수업할 때 이렇게 들어요. 말 때마다 꼬락꼬락 하고. 네, 동영상 뭐요? 어? 동영상 뭐요? 뭐라고 하지? 동영상 어떤 사람? 아 동영상 하는데 뭐 목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들어봤거든? 목소리 엄청 커. 좀 쩌렁쩌렁. 내 발음이 새는 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이 기분 나쁘더라고. 발음 좀 이빨에다 입에다가. 이것도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그렇지. 뭐 그것도 관심인데. 그건 연예인들이나. 아 그런 관심조차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지. 내가 연예인이냐? 어?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야지. 승용이 넌 들어야 되고.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1은 0이야. 너보다 크다. 이거 2차분도씩 풀래. 그러면 일단 풀라 그러니까 X절편 구하려고 해를 구하려고 할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잖아. 그럼 일단 애들이 뭘 생각할 거냐면 얘를 판별식 길을 때릴 생각은 못해. 그냥 해를 구하려고 할 거야. 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해를 구하려고 해봐. 그냥 해를 일단 구해봐. 해를 구해놓고 생각해봐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해를 그리려고 딱 하면 봐봐.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어? 루트 안에 음수 나와 안 나? 루트 안에는 그 d지. 루트 안에가 d지. 얘를 봐. 이거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지. 판별식 D가 음수지. 네. 아, D가 음수구나. 그래프를 그려야죠. 겁내 빠르게. X축 찍!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D가 0보다 작다야.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럼 둥둥 떠다니게 그려야 되는데. 이걸 찍!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바보지? 올라갈 텐데. 이거 아니죠? 어떻게 그려야 돼? 위로. 이렇게 그려야지. 이 그림들을 빨리 그려내라고. 이 그림들을 빨리 그려내라고. 그려놓고선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이 그래프인데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는 뭐냐고. 뭐야 다? 뭐든 실수. 해는 뭐든 실수.
애들 홈팜 치게 헷갈릴 거라고, 니들은 헷갈리지 말라고 깨알같이 설명해 주잖아. 어? 니들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해? 학교에서 이렇게 학원에서도 외우라 그러지. 행복의 경험. 이 8 넘어가. x제곱이 넘어가면 편해 안 편해? 편해요. 안 편하지. ox가 넘어가는 게 안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9 잡고 나간다. 됐어요? 해를 구하려고 딱 봤는데 어떨 것 같냐? 작나요? b제곱 20 4 9 36 4 2시가 더 크지? 네. 맞아 안 맞아? 아, 800씩 네가 0보다? 작구나. 이 판단 또한 빛의 속도로 확 가야 돼.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넣어서 두 장창 풀어봤으면 식딱 보자마자 어? 해가 안 나오네? 맞아요. 호수 나오네? 이해가 안 가? 이게 나와야 돼. 여기에 집중하라고. 아 용준이 형님, 아 진짜 정말 미치겠어 용준이 때문에. 내가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너 예전에 안 그랬거든? 정말? 내가 정말 승현이밖에 안 봐. 아니 진짜 집중력이 육지 금붕어냐? 어? 봐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0보다 작다 아래로 불러 둥둥 떠다녀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니들이 그려야 돼. 손수 그려야 된다고.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거 듣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쉬운 거 같지? 아니야. 이 그래프 그리면 다 맞추는데 애들이 틀려갖고 그래프 못 그려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야? 네. 해가 없다지 없다. 영보다 작고 나갔다 없잖아. 승현이도 승현이도 용준이도 천빈이도 200페이지에 216번 200페이지 216번 5번하고 말은 문제 안 내주려고 정말 내줬다가 시간을 막 잡아먹어서 216번에 5번하고 217번에 6번 요 두 문제만 해봐. 5번 6번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좋은 문제 해봐. 뭐하라고? 216, 216. 뭐하라고? 뭐하라고? 용준이 어머니 뭐하라고?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용준이 어머니 개판장. 유튜브 강의 제목은 정했어. 용준이 어머니 보세요. 괜찮아요. 관심 없으세요. 구독도 안 했어? 내가 보내드려야지 링크 걸어서. 수신차는 박아놔. 어머니 몇 분 몇 초부터 보세요. 수신차는 박아놔야겠네. 빨리 해봐. 아 세화야 생일 축하한다. 내일인데 내일이야? 월요일 나오면 생일빵 날려줄게 내가. 이거 세화 안 봐요. 세화 안 봐요 저렇게. 승현이도 안 봐요? 승현이가 전해주겠지. 승현이를 안 볼 수가 없죠. 봐야지. 나 이런 거 아무리 시끄러워서 다 넘기고. 원리만 파악하면 금방인데 이거를 애들이 힘들어해. 헷갈려. 빨리만 풀라고 하는 거야. 잘 나오고 있냐? 승현이도 5번 6번 하고 있어봐.
216번에 5번은 x는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x는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네, 다 했어요. 이거 쉼표 찍으면 되는데 안 되죠. 가운데 쉼표 찍으면 안 돼. 아워. 또는이야 또는. 아워. 5월. 아워. 그다음에 217번에 6번은 해는 없다고 넘겨서 216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필수의 대 16번. 영어학원 갔단 말이야? 네. 승희 영어는 갔어요. 승희 영어는 갔어요. 수학은 왜? 많이 싫대. 수학은 그냥 많이 앉아서 하는 여자 선생님이랑 영어생 여자 선생님이야? 뭐 승현이 가르치면 여장 좀 하고 가르쳐야 되냐? 승현이 이해했을까? 이해했을까 뭔 소린지. 뭐야 뭔데? 여자 선생님 아니? 여자 쌤이에요. 여자랑 결혼했어요. 필수해주 16번이야 1번 봐봐. 승현이 이해했을까? 이해했을까? 아니 빨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옆에는 3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데 좌변에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또 꼴랑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좌변은 어디? 좌변은 왼쪽인가? 왼쪽 좌자 이 새끼야.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풀어야죠. 풀어야 돼. 절대값 풀이. 절대값 풀이 FM 방법 뭐야? 경계값 찾고 경계값 범위 찾는 거잖아. 경계값 얼마야? 1. 1이죠. 첫 번째 어떤 경우? 1. X가 1보다 1보다 클 때. 작을 때부터 갑시다. 얘는 어떻게 돼? x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랬지 저번. 얘 어떻게 돼? 마삼 x 1보다 작으니까 3. 그럼 얘는 어떻게 플러스 3 나오겠죠.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x는 맞아 맞아. x는 공식으로 풀시다 빨리.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마삼보다 크고 2보다 작단데 이거 해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 이 범위 내에서 이거 찾았잖아. 그럼 둘은 어떻게 해야 돼? 공통 범위 찾아야지. 공통 범위. 그럼 어떻게 될까? x는 마삼보다 크고 1보다 작다지. 얘도 되고 절대값 불이니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삼 얘는 3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0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의 값은 0 또는 뭐 나와? 5 나오겠죠? 사이값 같죠? x는 뭐야?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